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바리스타 여러분,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기 저 로스터들이 보고 있는 그래프 도대체 뭘 알려주길래 저렇게 복잡하게 생긴 걸 계속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혼자만 보시기 바랍니다. 커먼학습 로스팅 5번째 시간, 로스팅 프로파일 읽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요소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로스팅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 해석해서 읽어나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단추, 첫 번째는 센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해하기 전에 이 그래프에 나타나는 값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벽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센서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센서가 바로 빈온도 센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Y축은 온도고 X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빈온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 그래프의 형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빈온도 센서에 읽혀지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빈온도와 똑같은 값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X축은 시간, Y축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에어 온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빈온도, 팬 속도, 그리고 드럼의 RPM 등등 많은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프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은 빈온도라는 점. 빈온도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센서의 온도들을 너무 많이 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투입할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투입할 때 빈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죠. 170도, 190도, 굉장히 높은 온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빈의 온도가 170도인가요? 아니겠죠. 상온인 상태에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다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를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빈 온도가 턴 어라운드 되는 포인트고요. 그때가 어느 정도 빈의 온도를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라는 값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이 30초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빈온도 센서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점이 1분 30초, 2분 가까이 된다면 센서의 민감도가 상당히 둔감하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열풍식 로스팅기 같은 경우엔 로스팅 시간이 짧기 때문도 있고 상당히 빠른 시간에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민감한 온도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나 용량이 작은 로스터에서도 민감한 온도를 많이 쓰는 편이죠. 하지만 용량이 크거나 열풍식보다는 드럼의 온도로 로스팅이 되는 머신들 같은 경우엔 혹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머신들 같은 경우엔 이 빈온도 센서의 민감도가 상당히 둔감한 편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사용하는 롤인 같은 경우에는 터닝 포인트가 거의 30초, 40초에 오는 편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때 터닝 포인트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주고 있는 화력이 50일 때의 빈온도 160도와 내가 주는 화력이 100일 때의 빈온도 160도가 과연 똑같을까? 이런 부분도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빈온도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내 댐퍼 값이 50%일 때의 160도, 100%일 때의 160도, 실제 빈온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센서의 온도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좀 더 복합적으로 사고하실 수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용하는 머신의 그래프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머신의 그래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아셔야 되는 선은요, ROR 곡선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ROR은 Rate of Rise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울기라는 표현입니다. 수학이 싫어서 커피를 했는데 다시 수학을 공부해야 되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빈온도의 ROR을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빈온도가 상승하지 않을 때
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 ROR이 얼마일까요?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ROR은 이때 0이 됩니다. 빈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ROR은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빈 온도가 떨어진다, 그럼 ROR이 어떤 값을 나타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ROR은 빈 온도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로스팅 하실 때 여러분들의 로스팅을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됩니다. ROR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자면, 만약에 빈 온도가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ROR이 어떤 형태를 띌까요? ROR이 똑같이 같은 수치를 띄면서 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이 열풍식 로스팅계도 꽤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ROR 곡선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로스팅 방식을 추구하는지를 여러분도 좀 더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ROR이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 중에서 하나는 스칼라오라는 분이 ROR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로스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많은 로스터들이 ROR이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로스팅을 내가 잘 하기 위해서 ROR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ROR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커피 맛에 무조건 좋은 기여를 한다, 이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에 있는 로스터들이 그런 식으로 로스팅을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많은 실험에서도 ROR을 떨어뜨리는 게 소비자들이나 커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호도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온도 센서의 민감도에 따라서도 빈온도의 센서가 둔감하다면 ROR 곡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민감도가 높은 센서인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머신들이 다르기에 똑같은 ROR 곡선을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똑같은 ROR 곡선을 만들어도 스칼라오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한번 겪었던 사실이, 아티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떤 설정값으로 했을 때는 제가 사용한 ROR 곡선이 점진적으로 하락했지만 민감도나 표현되는 그래프의 곡선의 어떤 값들을 바꾸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의 ROR 곡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 오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ROR의 점진적인 하강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로스팅기를 그에 맞도록 튜닝을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사용하는 그 비싼 머신들을 이 스칼라오 방식대로 모두 튜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그 비싼 머신을 사서 뭔가 튜닝을 하고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느껴지십니까? 잘못하면 튜닝을 했을 때 그 수리업체에서 혹은 본사에서 AS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방식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ROR 곡선보다 로스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이쁜 ROR 곡선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로스팅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훨씬 더 맛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ROR 곡선이 조금 안 이쁘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로스팅 포인트에 잘 배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맛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커피 추출에서 농도가 중요한 것처럼 로스팅에 있어서는 배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생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발효를 굉장히 오래 한 생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포인트에 뽑아내도 에그트로 넘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어두운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똑같은 무산소 발효에도 발효 시간이 짧은 무산소 발효는 똑같이 볶아도 에그트론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같이 정말 다양한 커피가 나오는 이 시점에 한 가지 이론만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모험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로스팅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팅을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입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열을 굉장히 잘하고 커피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내가 예열하는 투입 온도를 잘 설정하는 것, 그것만 해도 로스터의 실력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그 다음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 투입 온도를 설정하는 부분도 이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드라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곳인데요. 투입을 하고부터 생두가 노랗게 변하는 옐로우 구간까지를 드라이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이 수분을 잘 날려야 된다는 표현을 이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커피가 노랗게 변하는 마일리아드 반응이 생긴다는 것은
수분이 이미 충분히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커피에서 수분이라는 것은 초반에 많이 날아가다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증발이 되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미 수분 날리기는 잘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수분을 더 잘 날리기 위해서 드라이 페이지를 더 길게 간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맞지 않은 이론인 것이죠. 오히려 수분을 덜 날려서 이런 맛이 난다가 아니라 콩이 속이 덜 익었다. 이런 표현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가 색깔이 변하게 되는 마일리아드 반응이 시작되는 옐로우 구간이 오게 되고 이 옐로우 구간은 커피 콩이 노랗게 되는 시점부터 1차 팝이 터질 때까지 그 구간을 옐로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간이 길어지게 되면 커피의 바디감이나 풍미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산미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인 1차 팝이 터질 때부터 배출할 때까지를 디벨롭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커피에 있어서 가장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많이 겪는 구간이고요. 이때를 비율로 DTR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로스팅 포인트를 얘기할 때 DTR로만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 로스팅 시간이 20분인 커피와 총 로스팅 시간이 10분인 커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로스팅 시간 20분인 커피의 디벨롭 타임 레이시오가 10%면 2분 동안 1차 팝 이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벨롭 타임 레이시오가 10%인 총 로스팅 시간이 10분인 로스팅은 1팝이 터지고 1분 정도의 시간 후에 배출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벨롭 타임이 1분인 커피는 약배전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고 디벨롭 타임이 2분인 커피는 중간배전에 돌입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같은 10%의 DTR을 가지고 있지만 확연히 다른 로스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 포인트를 얘기할 때 DTR로만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로스팅 컵락스 2강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용량의 커피를 비슷하게 볶는다면 이 DTR은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볶는 우리 매장의 블렌딩 같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바로 ET입니다. Environmental Temperature인데요. 바로 우리가 보는 커피의 환경 온도인 것이죠. 그레인빈과 직접 닿는 부분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어떤 공기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많은 로스터, 로스팅 머신들이 빈 온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에어 온도를 통해서 로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흔적을 보자면 예전 프로밤 머신들은 빈 온도 센서가 없고 에어 온도 센서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약배전이나 디테일하게 로스팅 포인트를 나누는 경우보다 거의 대부분이 강배전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ET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위치에 따라서도 나타내는 값들이 굉장히 다른 편이고 팬 스피드나 댐퍼 그리고 환경 온도, 대기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ET보다는 BT로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연결해서 ETROI라는 곡선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 ETROI라는 곡선은 180 로서지의 주성현 로스터님께서 로스팅할 때 많이 사용하심으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Environmental Temperature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주성현 로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 ETROI를 커피콩의 열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활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ETROI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 그때가 1차 팝이 오는 척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로스팅 하실 때 여러 방면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 로스팅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무엇들이 이 로스팅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화려한 용어나 이 그래프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래프와 수치들은 정말 로스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 스칼라웨이 이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로스팅 스타일들이 굉장히 편협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에 너무 집착하시진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로스팅기가 생기고 정말 다양한 커피, 생두, 재료들이 나타난 이 시점에 한 가지 이론, 한두 가지 이론에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스칼라워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센서의 위치, 센서의 어떤 민감도, 로스팅 방식, 재료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로스팅 프로파일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블랙로드는 1년에만 해도 100개 이상의 커피를 다루고 로스팅하고 추출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이 포카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지는 커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로드에서는 이런 변수들과 로스팅된 데이터들을 축적해가면서 어떤 변수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편인데요. 커먼학습의 막바지에 달하면 이런 데이터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